김민석입니다. 제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역사에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변곡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2002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가 익숙하게 그 당시에 익숙했던 총재직을 사퇴하고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돌파하고 결국은 정권을 재창출했습니다. 그 변곡점을 만들어낸 중요한 결정의 하나가 5대5 국민경선을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대의원제도, 굉장히 좁은 대의원제도에 익숙해 있던 당에 당원과 국민에게 큰 문을 열었고 그것이 당을 살려내고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 당시 제가 당시 그 안을 만들었던 비대위의 간사고 제가 그거를 제안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오늘 다시 당원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당원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같이 함께 제기되는 여러 안들이 한마디로 모든 것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정권을 창출하자 하는 저는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당원의 권리를 우리 당의 일상 운영에 다 반영해 내는 것. 제가 처음에 10% 이상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제기를 한 것은 일종의 머스트 룰입니다. 10%는 이번에 당 지도부에서 20%로 제기되었지만 앞으로 우리의 경험 축적에 의해서 30%, 40%, 50%로 결국 저는 발전해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변화가 오늘 시작되는 것이고 아마 역사는 그리고 우리의 당사는 오늘을 또한번 우리 정권을 창출해낸 그런 위대한 결정을 중앙위원회가 압도적으로 해냈다. 저는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 전체가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